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을 지낸 양창호 박사는 8월에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판단에 대한 소고에서 동남아 항로를 취항하는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를 벗어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공정위 심사 결과는 대법원 판례와 해운법 입법 취지 등의 법률 체계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가 가져올 산업적 국제적 영향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공정위의 심사 결정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34개 항로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사들의 평균 운항 정시율은 전년 대비 33.2%포인트 하락한 37.8%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도 3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 30%대를 기록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정시율 회복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HMM은 재선이 극심한 미주 항로의 구성이 많아 6월 정시율이 29.2%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PIL을 몰아내고 7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덴마크 해운조사기관인 시인텔리전스는 선박 지연 영향은 선복 부족을 초래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물류회사 DSV 파날피나는 쿠웨이트 경쟁사인 어질리티의 글로벌 인테그레이티드 로지스틱스의 인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국제 물류 분야에서 도이치 포스트 DHL, 기네 앤드 나겔에 이은 세계 3위 규모가 됐습니다. 통합에 따라 DSV 파날피나는 포워딩 사업을 확장하고 중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창고도 활용해 유럽 중동의 육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량이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였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글로벌 누계 수주량에서 한국은 1276만 CGT로 작년 168만 CGT 대비 약 7.6배 증가한 일감을 확보해 2008년에 1550만 CGT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주에서도 3달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